22번. 글의 요조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랬죠. 이 문장도 좀 해결하기 편했던 것은 왜냐 하면, 자, 형태를 먼저 보고 가줄게요. 자, problems, 문제라는 게 can appear to be unsolved, solvable. 그렇죠. unsolvable.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문제라는 게, 이거 이 문제는 계속 나한테 지속될 것처럼 보인다. 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시가 나왔어. 자, 보통 문장 같은 경우는 어디가 나오니? 마지막에가 뭐가 나와? 자, 두괄식의 글이 많지만, 어떻게? 미괄식의 답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글은 두괄식에서 이끌어가서 그 다음 밑에는 다 예시를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둘이 모이니까 괜찮더라. 그러면서 답을 주지. By sharing. 자, by sharing. 이런 것들은 서로 의견을 서로 나눔으로써 we can get an opinion. 자, 의견을 얻을 수 있고 final solution, 해결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라는 문장을 주면서 그 밑에 계속 예시가 나왔지. 알겠지? 두괄식의 문장이었기 때문에 답 찾기가 여러분이 훨씬 편했을 거야. 그러니? 그렇지만 3학년 때는 이런 문장이 잘 안 나온다는 거야. 형태는 이랬지만요. 알겠죠? 자, 문제 봅시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근데서 we are social animals, 사회적 동물인데 어떤 사회적 동물이야? 다른 사람과 우리의 문제를 의논할 필요가 있다. Discuss our problem이죠. Need to discuss our problem.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자, when you are alone, problems become more serious. 문제가 더 심각하게 보인다. 라는 게 나왔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쉐어링하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자, 집단을 두 개를 놨어요. 자, 문제에 직면해 있는 여자들, 삶에 만족도가 없는 여자들을 어떻게? 한 집단은 같은 상황에, similar situation이죠.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소개해줬고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혼자 치료하도록 했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우리가 뭔가 대상이 나와 있는데 이 대상의 군을 나눠. 알겠지? 두 개로 나눴을 때는 해결도 두 개가 나오겠지. 답의 포인트는 마지막에서 잡는 거야. 알겠어요? 이 문장은 근데 예시 문장이기 때문에 위에서 잡아도 되는 문장이지만 혹시 모를 때 군을 나눴다. 알겠지? 두 개의 실험 대상이 있었다. 그러면 실험 대상이 나오죠. 첫 번째, 다른 사람들과 자, those who interacted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반응을 한 사람들은 자, reduce their concern. 자, 그들의 관심을 어떻게 걱정을 줄였다 이거죠. 55%까지. But, 그렇지만, those who left on their own, 자신 혼자 남겨진 사람들은 showed no improvement. 어떠한 향상도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군을 나누었을 때 답은 그 아래가 있다는 거예요. 예시 문장이기 때문에. 자, 예시 문장의 위에서는 주제 문장은 여기 나오는 거지. 알겠죠? 자, 첫 번째 문장. 선생님이 영어를 못했을 때 이런 문장들이 잘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 그래서 여러분의 심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는 주어지. 동사는 appear가 동사다. 그치? appear는 2형식 동사야.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상당히 어렵더라고. 투부정사의 의미가 안 들어오니까. 자, 보호를 만들어야 돼. 보호를. 보호를 만들어주면 뭐가 돼야 되냐? 명사 아니면 뭐다? 형용사를 만들어야 되지. 근데 어떻게? 비동사가 나와, 동사가 나와버리면 동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래서 to를 붙여서 뭐야? 인 것처럼 보이다. 형용사를 만든 거죠. 형용사. 근데 다시 to 부정사는 준동사니까 뭘 가져간다? unsolved라는 보호를 다시 가져오죠.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거지, 문제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discuss는 결혼론에서 배웠죠. 자동사같이 해석이 되는데 무슨 동사다? 타동사다. 그래서 바로 our problem이라면 뭐가 있어? 목적어가 바로 따라 나와야 되는 거지. 이해되죠?